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저희가 위험한 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자연스럽게 꼭 뛰어나와야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 생충 본능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에게 급할 때 생각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빨리 얘기해야 하는 문장들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문장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现在我们开始了救命救命 살려주세요. 물에 빠질 때 꼭 얘기해주세요. 救命救命 아니면 救救我救救我 살려주세요救救我救救他救救他 사람 살려! 큰 소리로 외치세요. 救救他! 救救他! 사람 살려주세요. 救救他! 快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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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 快跑! 抓住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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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아! 잡아! 그 사람 잡아! 抓住他! 나쁜 사람 도망칠 때 꼭 얘기해 주세요. 抓住他! 小心! 小心! 조심해! 小心! 站住! 站住! 서서! 멈춰! 거기 서라! 站住! 让一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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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비켜주세요. 버스 전철 탈 때, 내려갈 때 이 말 빨리 나와주세요. 让一让, 让一让! 快让开, 快让开, 快让开! 빨리 비켜라! 快让开 말투 좀 세요. 너무너무 급할 때 이 말 나와주세요. 快让开! 위험해! 快让开! 别挤, 别挤! 밀지 마라! 别挤! 버스 탈 때 别挤! 라고 얘기해주세요. 붐비는 공강에서 필요하는 말이에요. 别挤! 아, 그리고 요거 别挤는 여드름 짜지 마, 짜지 마. 그것도 别挤! 예요. 等等我! 等等我! 기다려주세요! 等等我! 停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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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주세요. 차를 멈추세요. 停车! 우리 택시 탈 때 필요하는 말이에요. 그쵸? 아, 나 여기 내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停车!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刹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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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刹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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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开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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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열어! 빨리 문 열어! 열어! 开门!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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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 어, 이 글을 잘 알아야 돼요. 위험 나오면 가까이게 가지 마세요. 快报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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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경찰에 신고해라! 报警! 신고하다. 快打120 快打120 120으로 전화해주세요. 120은 의료 구급 신고, 119 화재 신고, 110 본죄 신고. 잘 기억해주세요. 着火啦! 着火啦! 불 났어! 着火啦! 里面有人! 里面有人! 사람 안에 있어요! 里面有人! 快关火! 快关火! 빨리 불을 끄세요! 快关火! 关火! 불을 끄다! 不公平! 不公平! 불공평해! 不公平! 경기를 볼 때 아니면 싸울 때 많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쵸? 不公平! 他偷了我的东西.
他偷了我的东西。그는나의물건을훔쳤다他偷了我的东西도둑잡을때큰소리로외쳐야돼요他偷了我的东西拿出来拿出来꺼내다꺼내세요내물건꺼내라拿出来我已经付过了我已经付过了저는이미돈을지불했어요저는이미돈을지불했거든요我已经付过了付付付질부했다돈냈다我已经付过了계산할때이런문제생겨요그죠사장님정식나가면에돈냈어그래냈거든이미냈잖아我已经付过了骗人骗人骗人거짓말이다거짓말이야骗人假的가자거짓말뽕리야믿지마假的假的假的别碰别碰손떼지마别碰여기서만지지마别碰疼疼아파疼疼疼疼疼不是我弄的不是我弄的내가안했어不是我弄的弄弄弄하다는뜻이에요不是我弄的내가안했어这不是我的这不是我的이거내거아니야这是我的这是我的이거내거야제일마지막말이여러분잘기억해주세요给大使馆打电话给大使馆打电话대사관에전화하세요어때요여러분잘따라읽으셨어요여러분에게도움이되셨다면구독과좋아요잘부탁드립니다댓글에도남겨주세요좋은문장再见